그러면 우리 교재 110쪽 제10장 토종의 소잡는 기술 이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뭐 호존몽 다음으로 아마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장자의 고사일 겁니다. 포종해우라는 이 사자성어도 또 쓰이고 또 포종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소잡는 기술은 이게 장자의 어떤 그 생동적인 필력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포종 이야기를 그 인용을 해가면서 이게 문학 작품이나 철학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포종이라는 말도 이게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보면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냥 설명한 거예요. 부엌, 포, 그리고 이 정자는 장정을 뜻하는 정자죠. 그러니까 부엌에 있는 장정 또는 푸죽간에 있는 장정이라는 뜻이죠. 포종이라는 것도 이게 본명이다 또는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백정을 뜻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쓴 말이죠. 그것을 이제 고유명사화 시켜서 우리가 포종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포종이 문해군을 위해 소를 잡았다. 네. 문해군이라는 것은 이제 제후죠. 네. 이게 어느 나라의 제후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높은 신분의 귀족 내지는 그 제후였을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손으로 잡고 어깨로 기대고 발로 밟고 무릎으로 누르며 척척 뼈를 발라내는 소리와 휙휙 칼 쓰는 소리가 가락에 맞지 않음이 없었다. 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입신의 경지에 든 거죠. 그 소를 잡는데 입신의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손으로 잡을 때 잡고 어깨로 기댈 때 기대고 발로 밟을 곳을 밟고 무릎으로 누를 곳을 누르면서 뼈 발라내는 소리, 칼 쓰는 소리가 아주 박자까지 맞고 있다 그 말이죠. 음악 소리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음악 소리와 같다. 타앙임금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듯하고 요임금의 음악에 운율이 맞고 있는 것과 같았다. 아니 이게 소 잡는데 타앙임금 음악, 요임금 음악 이야기까지를 얘기한다는 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이야기죠. 예. 이 참 불경스러운 이야기죠. 이게 백정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 뭐 전통사회는 신분사회니까 우리 뭐 잘 아시다시피 말하자면 가장 낮은 단계로 그 취급되었던 그 신분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백정이라는 신분은 그 전통, 봉건시대에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예. 그런 분인데 이게 타앙임금과 요임금이라는 것은 중국의 유가에서 가장 높이는 성왕들인데 그분들이 지은 음악에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백정이 아주 묘한 콘트라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대조, 묘한 콘트라스트입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으로 느끼시면서 읽으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겠죠. 그러자 문해군이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어요. 이게 맨 아랫사람 중에 아랫사람이 소를 잡고 있는 그 장면인데 문해군이 너무 기가 막히게 이 모습이 아주 음악 소리와 같고 무용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 불현듯이 얘기를 한 거죠. 아 훌륭하도다. 그대의 기술이 이런 경지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니. 놀라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포종이 칼을 놓고 말했다. 시퍼런 칼을 놓고 말을 했습니다. 신이 좋아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도입니다. 아, 이게 말이 심상치가 않네요. 기술을 내가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문해군을 뭐 완전히 그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대의 기술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해줬더니
임금님, 저는 기술 차원이 아니고 기술을 뛰어넘은 지는 한참 오래됐습니다. 저는 돌을 지금 내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십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신이 소를 발라낼 때는 소가 온통 통째로 보였습니다. 커다란 소 한 마리를 해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뭐 엄청 부담스럽죠. 이 소 잡는 모습을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한번 몰래 훔쳐본 적이 있어요. 되게 무서워요. 이거 소 잡는 장면 되게 무섭습니다. 지금도 약간 좀 끔찍한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잡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대단히 소를 잡는 것은요, 돼지나 개, 닭 잡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사이즈도 엄청나고요. 소가 쿵 하고 쓰러지고 그걸 이렇게 발라내고 하는 장면은 굉장히 좀 끔찍한 그런 장면입니다. 소가 통째로 보였다는 것은 그 큰 소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와서 이걸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냥 그 덩어리로 보였다는 거죠. 예. 그런데 3년이 정도 지나니까 소가 통째로 보이지가 않아요.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 요것은 머리 부분, 요것은 다리 부분, 요것은 꼬리 부분, 요것은 등뼈 부분, 이렇게 이제 뭔가가 구분이 되어져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구분이 되어져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죠. 비유입니다. 지금 신이 손을 대할 때에는 눈으로 보지 않고 신으로 대합니다. 감각은 멈추고 신만이 움직입니다. 이거 뭐 정말 그 저 선문답도 이런 선문답이 없죠.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감각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 능력에만 의지해서 내가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으로 대한다는 것은 손이 자연히 놀아요. 노는 거죠. 그 안에서 놀고 있어요. 감각은 멈추고 신만이 움직입니다. 네. 신이 움직여요. 말하자면 조금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나는 무아지경에서 소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무아지경에서 소를 해체합니다. 이 해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해체라고 할 때 이 해자라는 말 자체가 소를 잡는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111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해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풀 해자인데 뼈 각자가 왼편에 있고요. 칼도가 위에 있고 소우가 아래에 있죠. 그래서 해라는 말 자체는 칼을 가지고 소의 뼈와 뿔을 발라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체라는 말 자체가 소 잡는다는 뜻을 본래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네. 정미소 할 때 이 정자도 마찬가지죠. 쌀미변에 풀을 청하지 않았습니까? 정자 자체도 쌀을 이렇게 고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미라는 말, 정미소 할 때 정미라는 말도 스스로 정자 자체가 쌀을 도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체라는 말 자체의 해자도 소를 발라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죠. 타고난 대로 따라서 고기의 결을 따라 베어내고, 결을 따라서 베어내네. 이게 요령이네요. 예. 결을 따라서 칼을 베어내는 거예요. 칼을 쓸 줄을 아는 거죠. 결을 거스려서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잘 끊어지지도 않고 칼도 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관절 사이의 빈틈을 따라 자르니, 뼈를 발라내는 요령은 바로 이거네요. 관절 사이의 빈틈을 찌르는 거죠.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뼈마디 사이죠. 사이가 있다는 말이죠. 미세한 뼈나 힘줄을 자를 때에도 아무 걸림이 없어요. 힘줄이라는 게 굉장히 억센 부분인데 그 뼈를 지탱하고 뼈와 근육을 지탱하는 부분인데 이게 전혀 걸리지를 않아요. 칼이 술술 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큰 키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다고 겁낼 게 아니고 더 허점이 많다는 거죠.
더 찌를 곳이 더 많아요. 이게 미세한 뼈가 찌르기가 힘들지, 발라내기가 힘들지. 큰 뼈는 더 넓은 그런 공간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솜씨 좋은 백정은 1년 만에 칼을 바꿔야 하는 것은 칼날로 썰기 때문이요. 예. 솜씨 좋은 백정은 1년 만에 칼을 바꾼답니다. 1년 만에 소를 얼마나 해체하면 칼날이 다 달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이 당시에는 그 쇠의 정련 기술이 좀 떨어져 가지고 칼이 금방금방 닳거나 무뎌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칼을 예리하게 쓰면서도 잘안 달게 하려면 이제 쇠에다가 열 처리도, 담금질도 또는 합금도 시켜서 특수강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 기술이 없으니까 이 무쇠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긴 하지만 잘 부러지는 단점이, 잘 갈리는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칼을 바꿔야 한다. 이게 그래서 정말로 그런가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칼을 옛날 그 부족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민간 습속으로 살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좀 살이 센 사람이 칼을 이렇게 갖다 줘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름을 새겨 가지고 갖다 준다. 그러면 그 칼을 썰면서 이름이 달아지면 이제 제살이 된다고 하는 풍습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부족관에는 그 직접 그렇게 칼을 사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 소비자들이 칼을 갖다가 줬대요. 그러면 그 칼날이 이름이 다는 데까지 얼마 정도 걸렸느냐? 제가 들은 바는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3년. 3년이 지나면 그 칼날에 새겨진 이름이 다 이렇게 흐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칼을 또 바꿔서 쓰고 바꿔서 그러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1년 만에 칼을 바꿔야 했다는 것은 소를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냐, 쇠가 무르다는 이야기냐, 저는 후자 쪽이라고 봅니다. 보통 백정은 한달 만에 칼을 바꿔야 하니, 이거 보통 백정은 솜씨가 없으니까 칼이 부러진다는 말이죠. 칼이 부러져서 또는 칼날이 너무 일찍 달아가지고 한달 만에 칼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고, 1년을 쓸 정도면 상당히 칼을 잘 쓰는 사람이죠. 지금 신이 쓰는 칼은 19년째가 되었답니다. 이야, 19년 동안에 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춤추듯이, 노래를 부르듯이, 음악을 연주하듯이 소를 잡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잡은 소는 수천 마리에 달한다. 수천 마리를 잡았어. 19년이니까, 날짜로 치면은 얼마입니까? 3일은 397. 한 5천일 정도 되나요? 6천일. 6천일이 넘어가고, 수천 마리라고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이틀에 한 명씩, 한 마리씩만 잡아도 3천 마리. 그러나 칼날이 금방 숫돌에서 갈아낸 듯 날이 선 것은 소의 살과 뼈마디에는 틈이 있으나 칼날은 두께가 없으니, 두께가 없는 칼날을 틈 사이에 넣어 칼날을 놀리기 때문에 널찍한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19년이 되었지만 막 숫돌에 갈아낸 것처럼 시퍼렇게 날이 서 있습니다. 야, 이거 뭐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죠. 칼날이라는 것은 갈면 점점 얇아져서 맨 끝은 그야말로 두께가 없는 지경까지 가겠죠. 그 두께가 없는 칼날을 가지고 뼈마디 또는 근육과 근육 사이를 살살 도려내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죠. 빈 곳을 그냥 풀어내는 거죠. 살살살 자르는 것이 아니라 빈 곳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엉켜있던 매듭을 풀듯이 풀어준다, 그 말이죠. 두께가 없는 칼날을 가지고 빈 틈을 풀어내는 거죠. 나는 그런 방식으로 해체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지를 않고 칼날에 무리가 가지 않고, 1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숫돌에다가 칼을 새로 갈아낸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매번 그러니까 아주 힘줄이 모여있는, 아주 그 단단하게 뭉쳐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이곳을 잘라낼 때는 칼질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조심하면서 뚫어지게 보고 가만히 잘라나갑니다. 예. 신중하고 집중력 있게 바른다는 말이죠. 아주 미묘하게 칼을 움직이다가 휙하니 발라내면 고깃덩어리가 뚝 떨어집니다. 이건 약간 좀 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고깃덩어리가 툭 떨어질 정도로 칼날을 쓰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저도 텔레비전에 여러 그 해체하는 장면들이 뭐 극한직업 이런 데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렇게 칼날을 함부로 쓰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하게 쓰지 이렇게 휙하니 발라내서 고깃덩어리가 뚝 떨어질 정도로 뭐 아무튼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 칼을 들고서 이곳저곳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칼을 깨끗하게 간수해 둡니다. 문해군이 말했다. 훌륭하도다. 내가 포정의 말을 듣고 양생의 도를 얻었도다. 이것이 이제 포정해우의 전문입니다. 장자의 세 번째 장 양생주편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 구절입니다. 호전몽 대붕의 이야기 또 호전몽의 이야기 그리고 포정이 소잡는 이야기 이것들이 장자의 어떤 필력을 잘 보여주면서 또 도가사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이제 그런 비유로서 널리 인용되는 그런 귀절입니다. 자, 해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112쪽이요. 가장 천한 백점이 소잡는 기술에서 가장 고귀한 양생의 도를 찾는 포정해우 이야기는 다소 과장법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게 다소 과장적인 그런 표현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또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잘 씁니다. 백정이라고 하는 존재와 문해군이라고 하는 왕의 대비 또 이게 뭐 이걸 살생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소를 잡는 그 장면과 양생이라고 하는 양생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고 소를 잡는 것은 생명을 잡는 건데 이걸 대비를 시켜가지고 극단적으로 지금 콘트라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생동적이고 힘있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이제 수사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통시대의 국가제사를 살펴보면 희생을 발라내는 데에는 기술, 상당한 기술이 필요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제사 또는 종묘사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종묘사직제사가 가장 큰 국가제사고 천지제사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국시대 이래로 몇 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로 인해서 천지제사는 드리지는 않죠. 이제 중국에 가면 이제 원구단이라는 데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이고 그 천단이죠. 천단을 이제 원구단이라고 부르고요. 그 천단의 완전 반대편에 지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가 지단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어로는 띠탄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방택단이라고 하는 또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단이 있습니다. 이 방택단도 보존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광을 가시거나 들릴 기회가 있으면 원구단만 보지 마시고 방택단을 한번 또 가서 보시면 아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을 서로 대를 이루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구단은 이제 둥글게 만들어져 있고 모든 건물들이 홀수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원구단의 맨 중심에는 천심석이 하나가 있고 그 둘레로 9의 배수로 배치되어 있죠. 9, 9, 9, 9, 28, 9, 3, 27에서 9, 9, 81까지 원구단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방택단은 짝수로 되어 있습니다. 짝수. 그래서 천원지방 원방의 대조로도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양기우무, 양은 홀수, 음은 짝수 이런 이제 숭리철학적인 그런 모습들을 거기에다가 다 구현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택단은 66, 36, 6열,
종행으로 6렬로 해가지고 36개의 정사각형의 돌들이 딱 가운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구단은 1, 9, 18, 27에서 맨 끝에는 81개의 돌을 이렇게 뺑 돌려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천지제사고요. 우리나라는 종묘사직이죠. 종묘는 국가의 그 선왕을 모신 그 사당이고요. 국가사당이고, 사직은 토지신과 곡신, 토지신과 곡신을 제사 지내는, 말하자면 제후국에 있어서는 가장 큰 제사가 이제 종묘사직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큰 제사에서는 혈식이라고 해가지고 조리하지 않고 날고기를 바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생의 피와 털, 그리고 고깃기름을 별도로 발라내가지고 신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큰 제사일수록 날것을 쓰고 작은 제사일수록 조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묘 제사의 진서를 보면 소, 양, 돼지의 날고기를 담아 올리고, 또 양성과 시성, 그러니까 양의 날고기와 시의 날고기, 돼지의 날고기는 일곱 채로 해체를 시켜요. 일곱 개의 부분으로. 그래서 양쪽 넓적다리, 양쪽 어깨, 양쪽 갈비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두고 가운데 등뼈를 둡니다. 그리고 소는 소 한 마리의 머리와 다리라고 하는 다섯 조각을 각각 나누어서 올리는데, 쇠고기와 양고기는 장위 폐를 올리고 내장을 또 올리네요. 그 다음에 돼지는 피부를, 껍질을 발라서 올립니다. 이러하니 소돼지를 잡는 데에도 모혈, 근골, 장기를 정확히 구분하고 깨끗하게 발라내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해군을 위해서 소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이게 먹으려고 잡은 고기가 아니고 내 생각으로는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해체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문해군이 구경을 한 거죠. 자, 숫돌에 날카롭게 갈아낸 칼날의 끝은 두께가 없기 때문에 근골의 틈새로 집어내어 소를 해체한다는 비유는 현미경으로 극미세계를 관찰하는 느낌을 줍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미분 적분을 푸는 느낌을 주는 거죠. 우리가 생활의 달인이란 TV 프로그램에서도 종종 놀라운 경지를 보게 되는 것처럼 간단한 기술도 수십 년 동안 발전시키면 그야말로 입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달인이라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보면 그 사람 늘 하는 말이 있죠. 본인이 몇 년 동안 갈고 닦았다고 하죠. 어떤 기술을 17년인가요? 17년 동안 뭐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한때 계속 나왔었는데, 그게 아마 저는 양생주편의 19년이라는 말을 좀 이게 응용해서 한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달인이라는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도, 저는 이 양생주에 나오는 포종의 그런 그 거의 도에 이른 기술을 가지신 분들로 생각을 하고, 저도 즐겨보고, 즐겨볼 때마다 이 포정해우의 고사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아주 그 훌륭한 그런 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수리 나무의 현목입니다. 이게 무용지용을 이제 설명한 기들인데요. 상수리 나무는 우리나라 산에도 이제 많이 자라죠. 이걸 참나무라고도 하고 도토리나무라고도 하고 떡갈나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리워지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당산나무 또는 당목으로는 이게 상수리나무보다는 이제 그 느티나무, 괴목이라고 부르는 느티나무나 팽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상수리나무를 당산나무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어떤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제 벌어진 에피소드를 그린 겁니다. 목공 장석이 제나라에 가서 고본 땅에 이르렀다가 그곳에 토지신을 모신 선왕당에 심겨진 상수리나무를 보았다. 네,
토지신을 모신 선왕당에, 예, 중국의 이 토지신을 모신 그 사당이나 이런 그 선왕당이 아주 많습니다. 예, 토지신을 모신 곳, 뭐 중국어로는 이제 토지공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좀 비슷하게 이게 그 당산나무가 이렇게 중국에도 있는가 봐요. 내가 사실 뭐 현대 중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기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장자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당산나무와 비슷한 그런 풍속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 문화대혁일 때 거의 다 파괴가 되어가지고 이런 걸 좀 찾아보기는 좀 힘듭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풍속에는 이게 당산나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 생각으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자라고 하는 그 소스 중에 하나가 바레만 지역과 저 중국의 남방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풍속은 저는 우리나라 풍속과 훨씬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훨씬 가깝다고 봐요. 자, 아무튼 제나라라고 하는 지역도 이게 산동반도에 있는 노나라 제나라 아닙니까? 제나라는 노나라의 위에 있어요. 이게 바레만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제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와도 전통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그 지역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죠. 제나라가. 네. 그 나무 아래는 황소 수천 마리를 메워둘 정도로 컸고 이게 황소 수천 마리라고 하는 것을 메워둘 정도는 어느 정도 넓이어야 되느냐. 아마도 국민학교 운동장 한 두세 개 정도는 돼야 수천 마리를 메워두지 않을까. 우리 저 그 현대 그 정 회장님이 북한에 갈 때 황소 100마리를 끌고 갔던가요? 99마리를 끌고 갔던가요? 그때도 뭐 대장관을 연출했는데 수천 마리 황소를 메워둔다는 걸 가지고 이 넓이를 지금 환산하는 지금 단위로 쓰고 있어요. 황소를 메워둘, 수천 마리를 메워둘 공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본 그 이 당산나무 또는 이런 그 고목나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영동 영국사에 있는 은행나무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1000년 정도 수령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자, 아프리카에는 바오밤 나무인가요? 이제 그게 크고 또 미국에도 또 이 큰 나무가 있는데 예, 그 나무 이름은 지금 갑자기 생각은 좀 안 나네요. 자, 아무튼 그 기둥은 백아름을 헤아리며 어른 이 품으로 백아름이라고 하니까 이게 1m 50씩 잡으면 백아름 하면은 150m, 둘레가 150m. 그러면은 지름은 얼마나 되는가? 6으로 나누면 아니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수십 미터라는 얘기죠. 수십 미터, 지름만 수십 미터. 높이는 산에 닿을 정도였다. 뭐 산에 닿으니까 한 100m 정도는 되겠죠, 높이가. 그 나뭇가지들은 10길씩이나 떨어져서 나 있었고,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촘촘히 나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뭇가지와 다른 나뭇가지 사이가 10길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니까 빽빽하게 나와서 그렇게 큰 나무를 유지할 수가 없죠. 10길씩. 한 길을 뭐 2m씩 잡으면 20m씩 떨어져 있어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 사이가 20m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든다면 수십 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구경꾼이 시장거리처럼 모여들었으나 이 목공, 유명한 목공인 장석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예. 제자가 실컷 구경하면서 이 나무를 다루는 기술자들이니까 큰 나무를 보고 도취돼가지고 한참을 구경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장석에게 달려와 말을 했습니다. 제가 도끼를 들고 선생님을 따라다닌 뒤로 이처럼 훌륭한 목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지나쳐 버리시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장석이 말했어요. 됐다. 더 말할 것이 없다. 쓸모없는 나무야.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만들면 썩어버리고 그릇을 만들면 바스라져버리고 문짝을 만들면 진액이 흐르고 기둥을 만들면 좀을 먹는다. 쓸모가 없네요.
이것은 제목이 못되는 나무라 쓸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오래 살 수 있었느니라. 아, 쓸모가 없어서 베어지지 않았구나. 이걸 제자가 깨우친 거죠. 저렇게 큰 나무는 쓸모있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쓸모없는 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저 쓸모없음으로 인해서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었구나. 장석이 집에 돌아왔는데 꿈에 상수리 나무에 신이 나타나 말했다. 나무 신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꿈속에. 그대가 어찌 나를 제목감이 못된다고 함부로 말을 하나? 그대가 나를 쓸모있는 나무에 비교하고 싶은 것인가? 저 배나무, 귤나무 같은 과실수들은 열매가 익으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면 사람들에 의해 가지가 부러지고 휘어져서 욕을 당하게 되죠. 예. 그 감나무까지는 늘 꺾이는 거죠. 왜냐하면 감 달려고 꺾어버려요. 감나무까지는 약해가지고 밟으면 부러지죠. 그래서 꺾어버린다는 거죠. 다 그렇죠 뭐. 과실수 저 꼭대기에 난 것이 크고 튼실한데 그 꼭대기에 난 것까지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부러뜨리는 거죠. 큰 과실이 열리는 곳은 부러지는 거죠. 그렇게 삶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타고난 전술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요절하고만이 세속에 의해서 꺾여지는 것이라. 모든 사물이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부터 쓸모없음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몇 번 죽을 뻔도 했지만 이제서야 겨우 살아남게 되었으니 나에게는 쓸모없음이 정말로 큰 쓸모가 되었느니라. 내가 세상에 쓸모가 있었다면 이렇게 커질 수가 있었겠는가. 진작 되어졌다는 거죠. 진작. 네. 진작 기둥감 뭐 또는 배를 만들 수 있는 목재 또는 뭐 관을 만들 수 있는 목재. 관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렇죠. 옛날 분들은 그 수의하고 관을 만들어 가지고 뒤끝에다 매달아 놓아야 이제 마음이 편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비쌌다는 거죠. 좋은 관각을 만들기가 쉽지 않고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가격이 비싸고 만들기 힘들었다는 거죠. 좋은 그런 제목감이었다면 진작 빼어졌을 거라는 거죠. 사실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건 우리 어렸을 때도 늘 산에 가면 많이 있었던 나무인데 그 벌레 잔뜩 보이고 진액 많고 그렇습니다. 뭐 풍뎅이 뭐 뭐니 등등해가지고 뭐 그 상수리 나무에 붙어가지고 엄청들 살죠. 그대나 나나 다 같은 존재인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당신이 사물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거의 죽음에 가까운 못난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 쓸모없는 나무에 쓸모를 알아보고 네가 무용지용을 알아? 라고 묻는 거죠. 무용하다는 것이 무언데 정말로 쓸모있는 것에 그 쓸모가 무언지를 네가 알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냐라고 장석에게 이 떡갈나무 신이 한바탕 교훈을 주는 장면입니다. 장석이 깨어나서 그 꿈을 점쳐보았다. 재밌죠. 꿈을 점쳤다고 합니다. 꿈을 꾸고 나니까 점을 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 꿈을 깨고 나서 예, 점을 쳤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물었어요. 상수리 나무가 인간 세상에서의 무용을 취하려고 했었다면 선왕신이 된 것은 왜입니까? 아, 선왕신으로서 이게 당산나무로 지금 이 상수리 나무가 존속해 오고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제자가 물은 거죠. 그러자 장석이 답변했어요. 조용히 하라.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예. 이게 이제 상수리 나무의 신에게 한바탕 교훈을 들었던 얘기죠. 당신이 뭘 한다고 무용지용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던 교훈입니다. 저것은 그냥 선왕신에 의탁해서 자신을 아지 못하는 자를 꾸짖으려고 한 것뿐이다. 선왕당 신목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배워졌겠는가. 상수리 나무는 자신의 삶을 보존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 세속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전혀 안 맞을 뿐이다. 네. 이 선왕신에 의탁한 것에 연연해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컸기 때문에 모셔진 것일 뿐이지 저 상수리 나무가 선왕신을 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속의 기준으로 전체를 판단하지 말아라.
요만큼 많은 걸 가지고 전체가 뭐라고 규정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제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리나무는 본래가 좋은 제목이 아니다. 상수리나무가 반듯하게 자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비틀리고 벌레들이 진액을 막 파먹고 진액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수리나무는 뭔가 보면은 끈적끈적한 게 뭐 이렇게 흘러나오고 거기 여름에 가면 뭐 매미니 뭐 풍뎅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렸을 때 그 잡으러 많이 올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는 제목으로도 베어지지 않고 천수를 누릴 수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무용지용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쓸모를 찾는다. 대표적인 건 이제 공자의 이야기를 거기다 적었습니다. 공자는 애제자 자공을 종묘 제사에 쓰이는 호련에 비유했고 마치 시장에 팔리는 상품처럼 자신을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름다운 옥이 있는데 이것을 궤 속에 넣고 감추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파시겠습니까? 이렇게 공자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공자는 팔아야지. 나는 좋은 값에 나를 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일세.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죠. 네. 여기에 좋은 옥이 있다는 것은 공자를 비유한 말이죠. 그래서 좋은 그 상자 속에 넣어서 이 보옥을 그냥 갈무리해 두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보옥을 팔겠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팔겠다고 답변을 한 거죠. 이 공자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자 같으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장자는 지금 이 무용지용 이야기한 걸 봐가지고는 당연히 값속에 딱 넣어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공자는 당연히 나는 값속에 들어있는 보옥이 되고 싶지 않다.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보옥으로 쓰여지고 싶다라고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유가와 도가가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그 점을 보여주는 분기점입니다. 자, 119쪽을 보시면 실용주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실의 삶에 쓸모있고 효과적인 것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실용주의죠. 어떤 관념이나 이론 또는 진리로 여기는 실념들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효용이 있느냐라는 것으로 검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실용주의 이야기죠. 만약에 이렇게 실용주의자들이 철학에 실제로 활용되어야만 진리의 범주에 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날의 그 이 사회적인 그런 사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용주의적인 진리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기준이 효용성으로 환원이 돼버리고 결국은 자본주의의 시장 논리로 환원이 된다는 거죠.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도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판이죠. 네. 인류 문명을 추종시켜왔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은 돈이 안 되고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이제 전락이 되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감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지성에는 뭐만 남느냐? 데이터하고 대차대조표만 남는 거 아니겠는가? 이게 저의 이제 그 좀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대학도 사회에서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처럼 되어버렸어요. 뭐 더 심한 말로 하면 그야말로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재원을 뭐 조달하는 뭐 그런 정도의 의미로 뭐 생각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순수한 학문은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상품 가치가 있는 것만 유통되는 시장이 된 거죠. 뭐 시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만 가지고 인간이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며 후손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권유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장 120쪽으로 보겠습니다. 예. 120쪽 중간 단락을 한번 보고 다음 장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장자는 개인적인 삶의 시각으로 유용성의 문제를 언급했지만
거기에는 당시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재는 그가 가진 유용한 능력을 잘 활용해서 부를 창출하고 풍요를 나누는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용성으로 인해 개인의 삶이 파탄나게 된다고 장자는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무용한 인물이 자유를 누리고 천수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장자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라는 과연 유용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재주를 숨기거나 또는 무용한 사람들이 이렇게 거꾸로 천수를 누리게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은 공자의 선택처럼 내가 비록 그 찬란한 빛이 다소 퇴색되거나 흠이 날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뭐라고 할까요? 이 세상을 장식해주는 그런 보호기 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은 좀 잘 한번 생각해 볼 거리다라고 저는 봅니다. 유가적인 삶의 방식 또는 유가적인 선택 또는 장자가 말한 이 무용지용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인간이 결국은 그러면 무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냐? 장자가 말하는 것은 이게 좀 말이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무용을 추구하면서 살아라는 말을 지금 학교에서 장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용지용을 이야기한 것은 장자가 당시에 그 아주 혼란을 극했던 이 봉건 제도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우리 보고 무용하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은 걸러서 이렇게 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약간 좀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용이냐 유용이냐 어떻게 무용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바람직한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무용도 괜찮다고 예안 될까요? 무용이어도 괜찮다. 이 뒤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는 이렇게 무용지용만 얘기했는데요. 또 다른 장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장석이 또 주인공이 돼가지고 요 장면을 연출한 다음에 친구 집에 갑니다. 근데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가 반갑게 맞으면서 거위를 잡아오라고 그래요. 그러자 그 친구의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잘 우는 거위도 있고 못 우는 거위도 있는데 어떤 놈을 잡아서 바칠까요?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못 우는 놈 잡아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와.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선생님, 아까는 무용으로 이렇게 천년을 사는 고목나무가 되어서 당산나무로 받들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친구 집에 와서 보니까 못 우는 거위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고 잘 우는 거위는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장석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답변하냐면 다른 장면에서는 나는 무용과 유용의 사이에 거하겠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용지용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용지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읽어야 장자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순수하고 투명합니다. 그래서 글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만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게 말하지 않은 부분, 이 중국 사람들이 의문스럽게 이렇게 한 자락 깔아버리고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감춰둔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그걸 끄집어내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저는 도가를 읽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가가 되게 이상한 글이 되어버리죠. 어떻게 자라나는 자기의 자손들에게 무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술나무도 마찬가지고 그 옛날엔 다 불 때였는데 예. 참나무 제일 좋아했어요. 뭐 예. 불 때릴 때 뭐 맞습니다. 무슨 저 닭고기도 참나무 장작으로 딱 우기가 있고 없고가 뭔 상황이 있으면 더 좋죠. 오래 타니까 예. 숯도 불이 세고 예. 자 다음에 이제 기이한 나무 예. 그 12장입니다.
또 여기 이상한 그 남백작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네요. 네 글자 이름으로. 예, 남백작이가 상부 땅을 유람하다가 특이하게 생긴 큰 나무를 보았다. 그 그늘 아래는 네 마리 말이 끄는 큰 마차가 천 대나 들어갈 수 있다. 아까는 황소가 황소가 아니죠. 그냥 소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사실은 황소보다는 그 물소, 흙소 있죠. 흙우가 훨씬 더 많아요. 흙우가 덩치가 더 큽니다. 사실은 황소보다. 네 마리 말이 끄는 큰 마차라는 말은요. 에, 이 마차 중에서 제일 큰 마차가 네 마리 말이 끄는 마차예요. 네 마리 말. 에.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덟 마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열 마리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세 마리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마차는 한 마리가 끌거나 두 마리가 끌거나 네 마리가 끕니다. 예. 아마 이게 세 마리, 다섯 마리를 쓰지 않는 것은 이게 조종이, 균형이 안 맞아서 안 쓰는 것 같아요. 세 마리하고 다섯 마리는 조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한 손으로는 두 마리, 한 손으로는 세 마리를 끌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또는 한 손으로 한 마리, 한 손으로 또 두 마리,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네 마리는 두 마리씩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는 하나씩 이렇게 고삐를 당길 수가 있는데. 당기는 힘이, 네. 달리는 힘이 두 마리가 달리는 거하고 세 마리가 달리는 거 힘이 틀리잖아요. 마차가 똑바로 가고 있죠. 예, 그런 점도 있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네 마리를 종렬로 이렇게 끌지를 않고 이게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종렬로 끌거든요. 두 마리씩 두 마리씩. 근데 이게 중국 마차는 네 마리를 이렇게 횡으로 일렬로 배치를 하고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우리 쉽게 요 70%가 산악지대인 데서는 좀 상상하기가 어렵고 중국 같은 이게 그 뭐랄까 평지. 평야지대, 평지에서는 네 마리 말이 이렇게 일시에 달려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마리 마차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중국에서 가장 큰 대형 수송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버스 천 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버스 천 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무슨 나무가 이렇게 생겼는가 반드시 특이한 제목일 것이다. 다가가서 고개를 들어보니 이게 뭐 아까처럼 쓸모없는 거죠. 구부러져서 들보나 기둥으로 쓸 수 없고 뿌리를 보니 뒤틀려서 관각을 만들 수 없고 잎사귀를 따서 맛을 보니 입이 헐고 이게 독성이 있다는 이야기. 냄새를 맡으니 지독한 냄새가 사흘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자기가 말했다. 이 나무는 정말로 제목감이 못 되는 나무였기 때문에 이렇게 커질 수가 있었구나. 아, 신인도 이렇게 쓸모없기 때문에 신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네. 무용지용 이야기죠.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권해는 자꾸 이렇게 인용을 했을까요? 본인의 어떤 그 예, 당쟁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귀향도 가게 되고 뭐 그런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쓸모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건가? 쓸모 있음으로 인해서 과거에 뭐 급제도 하고 또 뭐 무슨 뭐 병조판서도 되고 무슨 뭐 이조정랑도 되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건만 결국 닥쳐오는 것은 권모술수에 의한 숙청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아마 그 회한의 감정이 상당히 여기에는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무용지용 이야기는 뭐 그렇게 장자에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권해는 많은 부분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송나라 형씨가 사는 지방에는 가래나무, 잣나무, 뽕나무가 토양에 잘 맞았어요. 예, 토양에 맞는 나무가 이제 잘 자라는 거죠. 그러나 한 뼘 정도 이상의 것은 원숭이 매는 말뚝을 찾는 자가 배워가고 원숭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 중국에는 이제 원숭이들이 많이 살죠. 선어 아름이 된 것은 큰 들보를 구하는 자가 배워가고 예, 들보나 기둥. 여기에 이제 큰 나무가 갖다가 이제 통째로 껍질을 잘 벗겨가지고 말려서 예, 황토칠을 해가지고 이제 세워두면 정말 오래가죠. 일곱 여덟 아름이 된 것은 이게 일곱 여덟 아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죠. 사실은 엄청 큰 겁니다.
지위 높은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관목을 구해서 배워갔다. 예. 이 관목이라고 하는 거, 예. 그 왕의 그 관목은 굉장히 두꺼운 걸 쓰고 크고, 그 저 명 13릉에 가면 만력제인가 그 관목이 남아있죠. 딴 건 다 도굴돼서 없어졌지만 관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관이. 그 배만 해요, 배. 그러므로 타고난 천수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서 도끼에 베어져 죽으니 이것이 좋은 제목감에 우한다. 그러므로 이마에 흰털이 난 소와 들창코를 가진 돼지와, 원래 돼지는 들창코인데 그 돼지 코가 더 이렇게 좀 뭔가 좀 못생긴 그런 상태인가 봐요. 항문에 창병이 있는 사람, 항문에 창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 치질 종류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불길하다고 생각되는 그 세 종류의 그런 이제 증상들이죠. 이마에 흰털이 난 소. 이게 말 같으면 이마에 흰털이 나면 이거 명마라고 하는 건데, 소는 이마에 흰털이 나면 안 되는가 봐요. 그 다음에 들창코를 가진 돼지. 돼지는 원래 코가 좀 들창코인데 이게 뭔가 좀 더 좀 안 좋은 들창코인가 봐요. 그 다음에 항문에 창병이 있는 사람. 치질이 난 걸 굉장히 좀 나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일 더러운 뭐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신제사에 쓸 수 없다. 이게 이제 하신제사라는 것은 수신제사죠. 수신. 예. 중국의 이제 하백이라고 하는 그 초사에 보면 수신의 이름이 나오죠. 하백. 우리나라 그 고구려 신화, 주몽신화에도 하백의 딸이 누굽니까? 그, 예, 그 태양신에 이렇게 햇빛에 감응이 돼가지고 그 주먹을 낳는 거 아닙니까? 예, 해모수, 해모수에 그 하백이 등장하는데, 하백은 이제 수신, 뭐, 더 간단히 말하면 용왕의 이름이죠. 용왕. 전통적인 중국의 용왕 이름이 하백입니다. 용왕이라는 말은 이제 불교가 등장한 이후에 용왕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됐고, 그 이전에 중국에서는 하백이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황하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초사는 사실은 황하 유역이 아니라 남방 문학이죠. 남방에서 나온 건데, 아무튼 이 하백은 수신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하신제사에 쓸 수 없다고들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물에 대한 그 제사가 굉장히 성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기우제 비슷한 또는 풍어를 위한 용신제사, 수신제사 이런 형태인데, 아무튼 흰털이 난 소, 들창코 돼지, 항문에 창병이 있는 사람은 하신제사에 나오면 안 돼요. 무당이나 재관들은 모두 불길하게 여기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신인은 크게 길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예. 좀 뭐 말은 좀 우스꽝스럽기는 됐습니다만은, 흰털이 난 소, 들창코 돼지, 항문에 치질이 있는 사람을 크게 길하다고 굳이 꼭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죽음을 당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신제사에 쓰지는 않으니까. 여기에 보면 항문에 창병이 있는 사람을 하신제사에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이건 인신공양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재관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신제사죠. 우리 심청전에 나왔던 중국 당나라 상인이 그 저 인당수를 지나는데 풍랑이 거세니까 인신제사를 쓰는 거죠. 그런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인신제사를 한다 하더라도 치질난 사람은 안 쓴다는 거죠. 자, 이 이제 무용지용 이야기는 앞에서 나왔던 것과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124쪽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예. 그 가운데 부분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지용의 우원은 도 자체가 무용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도의 관점은 세속적 가치관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비유한 것일 뿐이다. 세속의 가치란 국가적으로는 부국강병이요, 개인적으로는 부귀영화라고 하는 현실의 유용성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돈은 이런 세속적 유용 무용에 부해받지 않는 본질에 관련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예. 이것이 이제 장자가 말한 이제 무용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저 질문 있거나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121페이지에 맨 아래로 예. 아래 이라고 정말로 대목관에서 그 신인이라는 거는 어떤 불교적인 신인인가요? 아니면 신인인데 신적인가요? 아까 그 신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앞에서 지인 이야기할 때 지인, 신인, 성인 요 세 분을 도가에서 이제 가장 완성된 사람으로 이렇게 지칭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신인도 이렇게 쓸모없기 때문에 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인이라고 하는 정도 그 경지까지 오를 수 있으려면 무용했어야 됐다는 거죠. 네, 무용했어야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하지 않고 도끼에 베어지지 않고 저렇게까지 도를 구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의미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종교적인 그 이야기가 아니라 도가에서 말하는 어떤 경지에 오르려고 한다 하더라도 너무 유용한 걸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끌려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본인은 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 사람들이 원해 나와 당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나와라고 할 때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본인에게도 불행이고 사회적으로도 이용만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죠? 뭐 하여튼 제가 주로 말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저는 좀 이렇게 대화를 더 많이 했으면 또 그런 것들을 더 바랍니다. 그래서 뭐 서슴지 마시고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면 저는 더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